한국 라면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죠. 이 라면 수출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최근 K라면 수출 주역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인데요. 이 전체 수출액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주요 음식료 업체 수출 비중은 평균 40% 수준인데 이 삼양식품이 70%에 육박하죠. 불닭을 앞세워서 삼양식품 수출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6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반면에 농심은 해외 성장률 둔화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. 이 농심 주가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라면 업계 만년 2위였던 삼양식품 주식시장에서는 이 농심을 누르고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요. 이 불닭을 앞세운 삼양식품의 질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농심이 신라면 매운맛을 보여줄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